재산을 먹기로 드는 뒤 한편 흥보네 집으로 넘어가서는 이 가난한 흥보를 살리란 대사가 하나 내려오는 뒤 이 대사가 오박으로 내려오던 것이었다. 벌써!
딱 길이구나 내가 소리 끊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. 어떻게 풀어야 될까에 대한 숙제는 계속 고민하는데 이거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없어요. 왜 그걸 확신을 했고 어떤 곳에서 그랬냐면 진짜로 소리가 잘 안 되고 목이 안 좋으면 그냥 기분이 더러워요.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. 뭐 예를 들어 애인과 이별하고 친구랑 싸우고 그런 거는 견딜 수 있는데 너무너무 웃겼는데 노래가 잘 안 돼. 컨디션이 안 좋아. 이거 말고 하고 싶은 게 진짜 1도 없어요. 나도 손 안 좋은 마음에 안 들면 그치. 그거 어떻게든 뭐 지금 뭐 일단 다 스톱하고 그거부터 먼저 잡아야 돼. 그 모든 것과 바꿔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그러니까 그 화남은 짜증남은 견딜 수 없어. 그치. 음악 하려고 너 지금 다 고향 다 떠나오고 엄마 아빠 다 떠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서양에서